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 MBC가 특집 프로그램과 뉴스, 캠페인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여순 사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저널리즘 기획 그 4주째를 맞아 시민단체들과 지역민들이 여순 사건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70년 특집 공공저널리즘 기획 가려진 시간 보여있는 눈물. 먼저 주 단위로 소주제를 정해 다양한 형태로 짧고 쉽게 매일 방송하는 새로운 형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배열하고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그 통찰력 있게 여순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줘서 대단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여순 사건을 기획적으로 해서 매일 방송해주는 것은 굉장히 지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감대와 의지가 더욱 잘 섞이고 결집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항상 뭐 그런 주기를 떠나서 평상시에도 또 항상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언론도 또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유족의 입장에서 또는 뭐 그 역사적 관점에서 뭐 이런 관점별로 좀 놓여줘도 그러니까 뭔가 좀 다양한 시각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치유와 화해를 위해 시민과 언론이 더 멀리 보고 함께 가자는 제안은 여수 MBC의 공공저널리즘 기획의 의도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단시대의 아픔의 어떤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단추를 이 남도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어떤 기원, 시원을 언론에 세주면은 지역민에서 바랄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여순 사건은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국민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좀 조명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립의 관점보다는 용서와 화해의 시각을 부각시켜달라. 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도해달라는 의견 등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남북 교류 사업을 지원할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경제와 교육, 농업 부서 등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남북 교류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단체와 협의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펼쳐 1,6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에서 전남 지역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올 들어 세 번째 중국 시장 개척 활동에 나서 모두 15건, 1,657만 달러의 수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중국 현지의 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지역본부의 사전 시장 조사와 우수 바이어 발굴의 성과라며 특히 광저우에서는 호남 향후회 등의 협조로 800만 달러의 MOU를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에 지역 친환경 식품 유통센터를 건립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편법, 탈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2012년 6월 서울 강남에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개장했습니다. 지역의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였습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자본 등 1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전남도에 귀속되고 2030년까지 18년 동안 사업 시행자가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유통센터는 원래 취지대로 전혀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수축산물 판매에는 소홀한 채 임대 수익에만 치중하는가 하면 지역 농수축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과 타시도 농산물,
공산품까지 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하 냉동 냉장 시설도 수입 상품 창고로 임대됐다는 의혹에 공기업도 아니면서 공기업처럼 이미지를 홍보하고 불법 증축이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 법리 판단을 도외해서 하고 지금의 민간 사업자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우선 유통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한 다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유통센터 운영이 2030년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전남도의 정책적 판단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강진 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정질의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강진 의료원 간부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 등이 담겨 파문이 일었습니다. 해당 간부는 이 같은 사실이 과장 왜곡됐다며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강진 의료원 구성원들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13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강진 의료원은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성과 계약 평가에서도 매우 미흡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사의 승인도 없이 2년도 안 된 재활의학과를 없애는 등 이해 못할 경영과 비리 의혹이 강진 의료원의 꼬리표가 됐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리와 조직내 갈등, 부당한 인사관리, 경영부실 등으로 총체적 부식 경영을 하고 있는 강진 의료원을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계획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커지고 있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강진 의료원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부탁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차영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도우민의 이름으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의료원 총무 과장보다 직급이 낮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파견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순천으로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홍보, 우수 사례와 성과 공유, 전파를 위해 개최되는 전국 단위 행사인 2019년 도시재생 한마당을 유치해 나서 부산시, 포항시 등과 경쟁한 끝에 순천시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 한마당은 내년 11월 순천시 향동과 중앙동 등 도시재생 지역과 국제정원 박람회 컨퍼런스 홀 등에서 열립니다. 공군이 관내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달 초 과역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고흥 전통시장과 녹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총 3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급한 사업부터 반영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역경제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흥 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과 녹동 전통시장 건어물 냉동 보관창고 신축 사업 등 전통시장 정비와 환경 개선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뒀던 여성들은 다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 많은 여성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해 전남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7%에 불과합니다. 여성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있는지 채용 공고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임금은 얼마인지, 자신이 원하는 직종인지, 자신이 지원할 회사에 대한 이력서를 꼼꼼하게 써내려갑니다. 부인업체 부스에서는 즉석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구직자들은 발품을 팔지 않고 업체 정보를 알 수 있고 부인 업체는 직접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죠. 저희가 이제 무안 쪽이라서 좀 구하기 쉽지가 않는데 이런 기회가 돼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일하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다시 일자를 찾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여성 밤낭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20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천여 명의 여성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취업 박람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의 일자리 참여,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여성 일자리 박람회장에서는 4차 산업관과 컨설팅관, 창업채용관 등도 운영돼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어제 광양실내체육관에서 2018 광양만권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97개 기업이 참여했고 정남 동부권은 물론 광주와 목포 지역 등의 구직자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 참여한 기업 중 52개 기업은 현장 면접을 통해 150여 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업체 역시 사후 면접을 통해 7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공급되는 154kV 전력시설이 지중화됩니다. 광양시는 어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와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과 관련해 지중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한전과 지중화 협약 체결로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시민 무료 입장 계획에 대해 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가정원과 나간읍성 등 주요 관광지를 시민들이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3건을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보전정책과 맞지 않고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선 뒤 무료 입장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와 의회의 입장 차이가 커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설치율이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곳 가운데 580여 곳에만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었으며 전남의 경우 천여 곳 가운데 10곳에만 설치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단속장비와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웅천 택지개발 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됐습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송하진 의원이 웅천 택지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운영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한 의원들은 이미 지난 2015년 웅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증거가 없었다며 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근길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의 하늘에는 이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경기도 양주가 60m, 보은이나 변산 등지도 100m가 채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안개는 햇살이 비추면서 차츰 거치겠지만 오늘 출근길까지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츰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